그 기억은 그대로 두어놓으려 해. 하얗게 부서지는 입김마저도 뭐가 그리 즐거웠는지 오랫동안 내 맘에 머물러 주었으면 해. 따뜻해 이렇게 너와 내가 아득히 서로를 바라볼 때면 차갑던 맘이 조금씩 녹아내려. 그때 우린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만 같아서 모든 게 좋았었어. 조금씩 시간이 흘러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내 시간은 그대로 멈춘 듯해. 거지런히 놓여있는 옷들마저도 네 손길이 다 있는데 그래서 난 이렇게 그대로 두어놓으려 해. 따뜻해 이렇게 너와 내가 아득히 서로를 바라볼 때면 차갑던 맘이 조금씩 녹아내려. 그때 우린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만 같아서 좋았었어.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자꾸만 생각나 그때의 우리. 따뜻해 이렇게 너와 내가 특히 서로를 바라볼 때면 차갑던 맘이 한없이 녹아내려. 그때 우린 아무것도 상관없을 것만 같아서 모든 게 좋았었어. 한 밤에 나란히 누워 나누었던 얘기들 그 기억은 그대로 두어놓으려 해. 들어오세요. 적재의 야간 작업실입니다.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시작하면 밤새는 줄 모르는 대화. 다들 그런 사람 있지?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지. 어디야? 지금 뭐해?
To the beginning when we first met, I find it funny how you hit me with the silence. So lady, what's the deal? Cause I'm digging your sex appeal. But now when I'm with you, I feel just right. Yes, please. Girl, we can kick it at the crib for like the whole week. Just right. At ease. I'll give you what you need. We could just break down. Move us so tight. Oh, don't you worry about nothing at all. I can get to know ya. We can take it slow. Savor every moment. Keep it on the low. Baby, just let go. And we can keep this whole thing casual. Relaxation till we take it to a limit. Meditation till we let it all go. Hazy days and hazy nights and new beginnings.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 Won't you say so? Relaxation till we take it to the limit. Meditation till we let it all go. Hazy days and hazy nights and new beginnings. Baby, we can keep it casual. So we can keep it casual. Relaxation till we take it to the limit. Meditation till we let it all go. Hazy days and hazy nights, my head is spinning. If you love me, won't you say so? Relaxation till we take it to the limit. Meditation till we let it all go. Hazy days and hazy nights, a new beginnings. Oh, we can keep it casual. 적재의 야간 작업실. 안녕하세요. 야간 작업실의 호스트 적재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제시 바레라, 조니 스팀슨, 제프 버넷의 캐주얼이었습니다. 아, 야간 작업실 마무리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벌써요? 맨날 빨리 가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흐르셨나요? 오늘 저의 하루는 좀 빠르게 흐른 것 같아요. 벌써 야작실 하는 시간이 됐다니 하는 느낌. 어구어구님입니다. 저는 요즘 올림픽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도 배구 보면서 눈물과 환희로 하루를 시작함. 크크 대박.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올림픽이 너무 재밌어요. 올림픽 너무 재밌어서 맨날 올림픽 하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TV를 틀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짜 막 엄청난 경기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와, TV 볼 맛이 나더라고요. 그 뭐라 그래? 그 TV OTP? OTP는 그 카 저거 뱅킹 하는 게 OTP고. 뭐라고? OTT를 설치하고서 드디어 내가 뿅을 뽑았다 하는 느낌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한 번도 안 틀다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올림픽. 그리고 시차도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일본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 짤 봤어요. 저 그 올림픽 시작하기 전과 후에나 시작하기 전엔 이 시국에 그러다가 시작하고 나서는 내가 대한민국이다 하면서. 아무튼 저도 또 다들 똑같은 것 같아요. 올림픽 근데 이제 3일 남았나 이틀 남았나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라. 그렇습니다. 어구어구님한테는요, 베스킨라빈스에서 하프갤론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꿈을 꾸는 소녀님입니다. 야작실 10분만 보고 자야지 하고 마음 먹고 조금 보다 보면 야작실 끝나 있음. 마성 야작실이라고. 야작실 또 좋아하는 분이군요. 감사합니다. 야작실이 또 그런 매력이 있지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이분에게도 하프갤론 아이스크림 보내드립니다. 왜냐면 더우니까요. 네, 여러분도 하고 싶은 말,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야간 작업실로 보내주세요. 샵 7117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용량 한 통에 100원이고요. 야간 작업실 말머리 꼭 달아주세요. 불리고 싶은 닉네임도 붙여주시고요.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아주 쉽게 또 훔쳐가는 날이죠. 이번 주에 시간 되는 사람, 오늘은 현이 형, 내 친구 이든, 그리고 야근 작업실에 올 때마다 미소를 지게 만드는 그분이죠. 빅나티 씨와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만날게요. 이든의 Dancing in the Moonlight. 안녕하세요, 적재입니다. 오늘 시간 되시는 분 계신가요? 황현, 시간 됩니다. 이든, 시간 됩니다. 안녕하세요, 빅나티 또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해요.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 야간 작업실에서 21세기 베토벤 브로드서즈 모여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간 되는 사람? 맞아요. 저요? 라인업으로 따지면 올림픽 국가대표들만 모아놓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야간 작업실 이번 주에 시간 되는 사람 오늘도 이 시간 채워주실 분들 오셨습니다. 현영 지치지 마. 텐션 높여. 빨리. 현영 안녕하세요. 황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친구 이든 네 안녕하세요. 이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분이죠. 빅나티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빅나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빅나티 씨가 오신 관계로 오늘 약간 통기타 분위기. 아니 왜냐면 저번에 빅나티 씨가 놀러 오셔가지고 네. 야간 작업실에 네. 분위기를 한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 통기타 같은 느낌 이렇게 아. 명언을 남겨서 아, 명언 그때 통기타도 네.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네? 오늘 분위기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네. 둘 다 검은색 옷을 입어도 칙칙할 것 같다고 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 맞아 네. 그런 얘기도 했어. 아니 근데 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든 씨 땀띠 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굉장히 시원합니다. 주요 약간 더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 추워 추워 예 네, 추워요 추워요. 그래요. 네. 아 제가 동계 올림픽 느낌인데. 동계 올림픽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네. 그 여름에 예? 여름에 겨울 옷을 입는 병에 걸려 있어요. 겨울에 여름 옷을 입는 병에 걸려 있고. 그 부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그 멋부리다가 얼어 죽는다. 네. 그거 약간 반대로 하고 계신데. 네, 지금. 제가 네. 근데 아 여름에 반팔을 절대 입지 않습니다. 왜요? 아 모르겠어요. 저는 좀 제 살이 보이는 게 싫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어 그러고 보니까 나티 씨도 네. 긴팔 입었네. 네. 네. 제가 그래서 그날 제가 입었던 옷이 레이스여가지고 네.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다. 네. 방송을 못 봤잖아요. 제가 제 팔뚝 보느라. 그래요? 네. 왜요? 팔뚝이 보여서? 네. 좀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왜? 이상하네. 그러게요. 특이하네요. 빅나티 씨는? 저는. 네. 진짜 추워가지고 네. 아 진짜 추워서 네네네. 아 이런 실내 들어가면 네. 그래서 더우면은 네. 벗으면 되고 아 두 겹을 입는군요 네. 효율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와 반면에 현영은 저처럼 좀 시원하게 또 입으셨어요. 네네 네 그냥 근데 되게 네. 멋있는데 옷이 네.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어때요 나티 씨가 한번 현이 형의 옷을 한번 현이 형이요. 네 현이 형이 되게 트렌디하시게 아 그래요? 트렌디해요? 네. 저는 지금 이미 감동받았습니다. 왜요? 아. 형이라고 해줘서 아~ 아~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예스 그럼요. 예. 오늘 나티 씨랑 이든 씨랑 아주 색깔 조합도 잘 맞고 초반부터 네. 긴팔로 잘 어울리는 거 네, 같아요. 긴팔로 네. 네, 의기투합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아 나티 씨 아무튼 뭐 네.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저는 뭐 방학을 해가지고 이제 예. 그때는 학교 갔다가 왔었잖아요. 네. 아 방학했어요. 네, 방학해서 아 맞아. 푹 자다가 아 왔고 네. 이제 좀 쉬면서 네. 작업도 하고 네. 휴식도 하고 네. 넷플릭스도 보고 아 뭐 봐요 요즘에? 저는 요즘 넷플릭스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예. 많잖아요. 많죠. 저는 요즘 좀 액션물에 빠져서. 액션. 친구를 하나 봤어요. 추천해줘요. 어떤 거? 어떤 액션 거? 중에 액션은 레이싱이죠. 레이싱. 분노의 질. F1. F1. 아, 아 재밌지. F1은 안 봤어요. F1 다큐멘터리 관심 없어도 오케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내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그거 보고 완전 네. 빠져가지고. 전 모터스포츠가 네. 뭔가 이렇게 엄청 그 스포츠라는 개념이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네. 과학, 그러니까. 뭔가 그냥 네. 테크놀로지 네. 이런 개념이었는데 네. 스포츠.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차에서 나오는 사운드의 네. 체험 네. 그런 걸 그거 보면서 되게 느꼈어요. 아~ 그거랑 드라이버들이 네. 그 무게를 줄이려고 네. 항상 일정한 그걸 네. 유지한대요. 네. 아 스포츠예요 네. 스포츠. 와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수 그러니까요. 엄청난 수많은 메카닉들 돈이 오고 가고 정치적인 것들과 기싸움들이 막 오가고 스포츠예요 스포츠. 네. 그럼 오늘은
일렉 기타 같은 방송. 네. 오케이. 일렉 기타 같은 방송. 아 그리고 아 굉장히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아니, 아 그래요? 아 빅나티 씨 생방 괜찮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대요. 근데 아.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걱정하지 않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 되는. 이게 원래 아, 10시 이후 뭐 네. 청소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받았기 때문에. 아 부모님 동의서. 어머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걱정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그럼 오늘 일렉 기타 같은 야간작업 씨 한번 아 그리고 맞아 현이 형 네. 광고음악 작업했던 게 공개됐어요. 아 이거 작업한 지 좀 됐는데 네. 어, 저도 나온 지 몰랐어요. 아 나온 지도 몇 달 샘성? 네 샘성 예스 네, 샘성의 아들 핸드폰 하나랑 예. TV 하나 A phone? 예. 예.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했는데 TV? 텔레비전 일렉기타 같은 네 이게 저는 예. 국내 TV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무슨 월드와이드 뭐 그런 거라서 와, 진짜요? 그 오. 유튜브에 이렇게 오, 아 유튜브에 있어요? 됐고 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 들어보셔도 되겠다. 네네 예. 그 오호 아니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영화 음악 뭐 드라마 OST 작업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네. 어 광고 음악은 또 다른 세계요? 어때요? 광고 음악 네. 저 처음 해봤어요. 아 진짜요? 현이 형이 처음 해봤어요? 네 저 처음 오. 해봤어요. 광고 네. 어 어허. 되게 뭐랄까 보컬, 예. 하나는 보컬이 없는 곡이었고 하나는 보컬이 있는 곡이었거든요. 네. 예.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어 예. 뭔가 생각하는 것도 전혀 다르고. 네. 그리고 신기했던 게 어, 제가 핸드폰은 네. 음악이 먼저 나오는 상황이었었고 아 제품보다 네. 네네 그 다음에 TV는 화면이 먼저 있었어요. 아. 네. 화면이요? 네. 화면이 먼저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상을 먼저 보내는 아. 거죠. 근데 정말 0.001초 정도의 네. 어떤 그런 거에 디테일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말씀. 아니 너무 말씀. 현이 형이 진지하게 말씀하는 와중에 네. 도착했습니다. 이게 날아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입 꼭지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아, 왜냐면 그, 제가 잘 아는 게 아, 아니니까. 아, 이거는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되게 네. 재밌었고 네. 어 여기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검색해서 틀어 드릴까 했는데 네. 그냥 사운드 저도 신경 많이 썼거든요. 오, 믹스도 제가 네. 그래서 좋은 사운드로 찾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궁금합니다. 네네. 이든 씨. 네. 이든 씨는 광고 음악 네. 접해 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본 적 없어요? 네. 한번 해 보시면 돼요. 광고 음악 뭔가 제가 네. 제품을 위해서 곡을 써볼 일이 없잖아요. 제품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네.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네. 뭐 또는 제품의 설명을 네. 위한 네. 그런 건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 네네네. 네. 그래 아니 알려주시... 근데 지금 하는 와중에 미러링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아, 틀어보게요. 잠깐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봐 주실래요? 예. 잠시만요. 현이 형이 그러면. 근데 이게 유튜브가 어디 있나? 아 있다. 오 나우에 네. 그럼 형 삼성폰 쓰세요? 와! 아, 이렇게 날카로웠다. 이렇게 나티. 아, 날카로웠어요. 아, 왜냐면 야, 저는 그 이번에 이거 하면서 네. 삼성폰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아, 했습니다. 아, 네. 네, 광고주분 사랑합니다. 나티 씨. 이런 날카로운 시선. 그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이유가 또 있다. 선글라스를 껴야지 어떤 그런 시선이 보이는군요. 예. 아, 이든 오늘 둘이 뭔가 잘 맞아요. 오늘 초록색도 네. 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티 씨, 이든 씨의 패션 둘이 하이파이브하고 난리났어. 이든 씨의 신발이 이거 한번 보여드려도 돼요? 아 이거 빵이에요 빵. 이거 신발이 아 발. 와, 됐다. 와 이거 메론빵 같아. 이거 에어백이 아, 제가 아주 아끼는 높은 점수 드립니다. 메달감인가요? 네, 메달 은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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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금메달을 못 딴 그 마이너스 점수는 어디서 나온 거죠? 심사위원 내가 또 네, 말씀하세요. 적재님이 네.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예. 네.
굽이 너무 높지 않나. 아, 투머치했다. 투머치했다. 아, 저 빵빵한 저거는 좋았지만, 좋았지만 굽이 살짝 높다. 제가 심사위원이었다. 네. 면은 탈락이죠. 왜죠? 아, it's too much. 아, too much. Yes. 아, 또 되게 싫어하시나요? 아, 어우. 또 이렇게 유난스러운 거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네? 아니 이든이가 이제 네. 신는다고 하면은 아 너무 좋죠. 이든이랑 아, 잘 어울리는데. 네네. 아, 나한테는 저도 too much. 안 신는다. 아, 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주면 제가 뭐, 내년 적재 씨 생일날 제가 이따시만한 네, 제가 운동화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지 마요. 근데 현이 형이 네. 이제 네. 다 타주신 아, 것 같아요. 어, 예. 예. 오, 궁금해. 이거는 오케이. 핸드폰 그건데. 네. 아, 이게 예. 그 BTS님들이 출연하신 와~ 건데 네. 그 빌보드 어워즈였나? 네. 그거 끝나고 미국 그 TV에서 나오긴 했었대요. 아, 진짜요? 네. 와우. 들어볼까요? 네, 네. 와우. 와. 사고 싶은 핸드폰. 와 멋있다. 사운드 완전 죽이는데요? 열심히 했습니다. 와 이거는 어, 네. 얼마만큼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이거 이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네, 워낙 막 이렇게 막 촬영도 해야 되고 네. 막 빨리 막 이렇게 네. 돌아가는 네네네. 그런데 네네 한 그래도 몇 달은 하긴 한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도 꽤 길었네요. 디테일한 것들 이제 있고 어쨌든 저는 처음이었으니까. 네. 와, 와 근데 네. 오 진짜 멋있네요. 어때요 나티 씨? 저는 네. 이 얼굴에 1초 눈을 뺏겼다가 네. 음악에 1초 귀를 뺏겼다가 핸드폰에 또 1초 귀를 뺏겼다가 예스. 삼성 연락 주시더라고요. 삼성. 핵기음이라고. 아 짱이야. 빅나트 사랑해요 네. 진짜. 어때요 이든 씨 어떻게 들었어요? 아 너무 멋있네요. 네. 너무 멋있고 네. 뭔가 광고 음악 하시는 분들 네. 보면은 좀 뭔가 더 뭔가 같은 업계에 있어서 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막 되게 계산도 많이 할 것 같고 뭔가 되게 트렌디하고 네. 영상이랑 같이 네. 잘 버무려져야 되고. 아 역시 맞아. 존경합니다 형님. 네. 삼성이 또 이제 이런 네. 어떤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요. 그런 사운드가 네. 출중한 어떤 그런 느낌도 좋지만 가끔은 네. 통기타 같은 부드러운 느낌 연락 주세요. 아. 삼성. 좋았다. 아, 예. 아, 좋죠. 형, 잘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사연을 한번 하나씩 볼게요. 먼저 현이 형이 하나 읽어주시죠. 네, 내 인생의 BGM님입니다. 창력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과제가 나를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 고르기였어요. 한마디로 내 인생의 BGM을 고르라는 건데 아무리 노래를 많이 들어봐도 뭐가 딱 나를 표현한 노래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계신 네 분은 스스로 음악을 만들기도 하셨잖아요. 이건 그냥 나 자체다 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와 근데 이건 내 노래다 뭐 이런 거. 근데 네
아 이게 또 나태 씨 모르는 얘기도 해야 되네. 어 괜찮습니다. BGM은 네 싸이월드 때. 그럼요. 아 알아요. 프리스타일 Y. 그렇죠. 예 네, 그런 거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고 정체성을 싶어요. 표현하고 싶을 때 항상 딱 그런 음악을 걸어놨었죠 우리 싸이월드 할 때. 근데 다시 요즘에 새로 오픈했. 네 얼마 전에 오픈했다 그랬더라고요. 아, 오픈을 했나요? 네, 네, 네 오픈했어요. 오픈을? 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1촌 매줘야겠네. 네, 뭔가 반가워요. 그 우리는 이제 팔로우 말고 1촌을 맺으면 돼요. 파도 타고 갈게요. 하고 제가 방명록에 글 남기면 네. 답장해 주셔야 돼요. 어, 방명록. 아, 예. 아, 글 남기면 답장해 주. 그리고 사진을 가져갈 때는 그렇죠. 퍼가요. 퍼가요 하고 아~ 물결 하트. 하트. 네, 해야 돼요. 그 룰이에요. 아 근데 다들 그래서. 네. 그 싸울 때 뭐 거셨어요 이두 씨? 이제 또 유난스럽다고 또 뭐라 할 것 같은데. 왜? 아니 아니 안 할게요. 제가 네. 그 스티비 원더의 네. 문블루라는 음악이 있어요. 아, 죽이죠. 제가 또 문블루. 와. 제가 또 한 또 그 뭐랄까 분위기 있는 척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문블루는 네 올타임 레전드죠. 아 저 문블루를 해놨었죠. 문블루 is 올타임 레전드. 잠깐만요. 문블루. 그러니까 저 문블루 같은 이미지를 갖고 싶었나 봐요. 아, 제가 진짜 이 앨범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너무 좋죠.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봐요. 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엘레강스하네. 네. 어울려요. 친구들이 아까, 이제 저는 네. 이제 사진보다 제 플레이리스트 들으라고 네. 방문을 하셨죠. 아 그래요. 네. 이 노래를 듣고 Dancing in the Moonlight을 만드셨나요? 어떻게?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런 안 네, 오케이. 그렇진 않아요. 네. 알겠어요. 저는 다른 거니까요. 네. 아 진짜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아, 이게 또 마지막에 또 스티비 원더의 애드립이 기가 막혀. 아 이든 씨는 이 노래였고. 네. 그러면 일단은 현이 형 먼저 여쭤볼게요. 저. 네. 저는 진짜 웃길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걸어놨던 네. 곡이 있었어요. 뭐예요? B 선배님의 네.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라는 곡이 있어요. 되게 의외다. 네, 그 뭐 저 유명하지도 않고 네. 아무도 몰랐는데 네. 그냥 이걸 듣는데 뭔가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이거 한때 그 광고계를 강타했던 에이. 그 음악 아니에요? 그랬나요? 아닌가? 광고에서 많이 들었던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이런 풍의 광고 음악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막 네. 연인한테 차였어. 네. 차였는데 자기가 이제 유명해지고 나니까 네.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아. 그런 말.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무대에서 네. 내려오면서 네. 내가 유명해지니 좋니 네. 약간 이런. 왜 근데 이 음악을? 그러니까 이거는 사연이 뭐. 있지 않고서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방금 또 차에 태웠는데? 아무튼 네. 네. 바로 다음 곡은 차에 타 바로 차에 타 네네 그렇습니다. 현이 형의 네. 음악은 굉장히 의외였고 저희의 싸이월드 음악은 그 뭐였지? 그 토토의 그 스티브 루카스 Still my guitar 설마 없나? 그 비틀즈의 Still my guitar gently weeps라는 노래를 토토가 리메이크를 토토 버전이 없네. While my guitar구나. 죄송해요. While my guitar. 그렇지. 다이브에는 없는 노래가 없습니다. 토토. 나티 씨, 좋은데요? 좋아, 이거다. 이게 라이브 버전이에요. 스티브 루카스의 기타 솔로가. 울거든요 여기 중간에.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해놓고 스티브 루카스 사진. 스티브 루카스가 기타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걸어놓고 저렇게 되고 싶다.
확실히 적재 씨랑 저랑 싸이월드에서 만났으면 서로 1초는 네. 안 했을 것 같네요. 아 네. 결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커서 만나서 다행이지. 커서 만나서 다행이지. 네. 우리 그때 만났. 아 근데 혹시 몰라요? 또 그때 만났어도 네. 또 이렇게 친하게 그랬을까요? 네. 지냈을 수도 있죠. 이게 제가 중간에 기타 솔로를 꼭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잠깐만. 기타 울어. 되게 블루지한 느낌이네. 아 완전. 네. 원래는 이런 노래가 아닌데 토토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정말 2000년대 초반에 뭔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네. 톤을 보고. 그러니까 네. 이런 음악, 이 음악이 그때 나오진 네. 않았지만 네. 이런 걸 BGM 그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옛날에 막 이런 네. 아, 미스터빅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아 미스터빅 미스터빅 와일드월드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나티 씨가 네. 지금 이제 나의 어떤 BGM을 하나 고른다고 하면 뭘 해놓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엄마의 영향도 있는데 네. 어렸을 때 예? 저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을 책임졌던 네. 그룹은 빅뱅이었거든요. 빅뱅. 그래서 왜냐면 그 CD도 다 있고 네. 엄마가 빅뱅 팬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막 거의 반강제로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원 가고 네. 집 올 때 네. 차에서 계속 차에서? 들었기 때문에 와. 빅뱅 음악이 네. 추억이 돼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Still Alive 앨범에 있는 네. Bad Boy라는 노래가 Bad Boy. 네. 그거를 듣고 이제 순수했을 때 이별을 하고 네. 들으면 뭔가 진짜 나쁜 남자가 된 것 같은 아. 아. 진짜 저는 이 Baby 당시에 come 나오는 back. 음악 중에 최고라고 생각해요 이 노래. Bad Boy? 네. 아 그래요? 진짜로 아 맞아 이 노래 네. 이게 제가 알기로 그 YG의 Choices 37 그분이 네. YG 들어오면서 이 노래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내가 미안해 이 말 한마디 어려웠어 나 시키지 마.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있었죠. 원테이크로 맞아.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원테이크로 찍었어요. 이 노래가 무한도전에서 커버한 그건가요? 그건 딴 거. 아 오케이. 이 앨범 자체가 그냥 다 명반이 이 앨범 명반이 네. 너무 좋죠. 이 앨범 블루 네. 블루도 네. 있었고. 아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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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거 최고의 노래 진짜. 그리고 이 곡 이후에 그 가, 네, 가요에 또 이런 비슷한 바이브의 곡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힙합 베이스 네. 가요가 진짜 많았었죠. 진짜. 그래서 요 곡이 저한테는 메가히트 앨범이죠. 판타스 베이비도 이 앨범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블루, 배드보이, 판타스 베이비 이렇게가 다 3연타 그냥 맞아요. 맞아, 맞아. 오 좋아요. 나티 씨가 고른 BGM 감성은 빅뱅의 배드보이. 어 좋습니다. 이렇게 아까 이든이가 문블루, 배드보이, 내가 유명해지는 중. 내가. 어 근데 어 좋아요. 그 당시에 진심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네. 네. 와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BGM님한테는 선물 하나. 네. 네. 내 인생의 BGM님에게는요. 네. 베스킨 라빈스 카푸치노 블라스트 오리 점점점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이든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작가 달가님입니다. 저는 카페 알바생입니다. 카페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음원 차트를 쭉 재생하는데요. 차트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래가 유명해지려면 아티스트가 유명한 게 우선인지 아니면 노래가 좋은 게 우선인지 그런 거요. 뭘까요?
뭐 둘 다 뭐 아티스트 유명해서 그쵸. 되는 경우도 있고 노래가 좋아서 아티스트가 네. 유명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 아티스트가 유명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유리하죠. 유리하죠.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해요, 나티 씨?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 음원 차트를 봤을 때 이 노래가 솔직히 음원 네. 차트에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곡들이 있었었던 때가 있고 그런 생각이 많았었던 때가 있는데 네. 지금은 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걸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다. 물론 뭔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래서 뭔가 차트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이런 거에서 조금 자유로워진 것 같은 요즘은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유로워지는 게 음악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차트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맞아요. 저도 되게 엄청 이 신경을 많이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앨범 할 때도 아 뭔가 이렇게 내 이름을 먼저 알려야 되는 건가 음악보다는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차트에 어느 순간 자유로워지니까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맞아. 네. 근데 차트가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모든 일반 대중분들 음악을 듣는 대중분들은 그쵸. 차트를 보고 있고 그렇죠. 또 음악하는 입장에서 차트를 신경 안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성적표 같은 네.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차트가 좀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이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라고 네. 넘겨야지 네. 뭐 맞아 맞아 깊게 네. 생각하면 머리 아프더라고요. 근데 네.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여기 질문 주셨던 것처럼 그 아티스트가 유명해서 이 노래가 차트에 올라간 것보다 네. 차트가 비록 낮더라도 노래 때문에 아티스트가 알려지는 순간들이 더 그렇죠.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 곡 때문에 네. 뭐 적재님 알게 됐어요. 이 곡 때문에 네. 빅나티 알게 됐어요. 네. 이런 얘기가 사실은 제일 힘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하여튼 뭐 차트는 진짜 막 하는 입장에서 뗄래 뗄 수는 없지만 너무 목매이면 네.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음악 생활에. 그래서 요즘에 그 음악을 듣는 뭐라 그럴까 옛날에는 음악을 들으려면은 차트에 있는 음악들을 다 재생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빅데이터로 AI가 한 곡을 들으면 계속 추천으로 넘겨주잖아요. 아, 맞아요. 이런 음악 네. 되게 다양하게 들을 수 있는 네. 음악 네. 네 바이브에도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이브의 네. 선곡 기대해 주시고요. 네. 몰랐구나 이든. 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아 다 없죠. 바이브에만 아, 있나? 오케이. 아, 그러니까요. 차트에 연연하지 맙시다. 네. 네. 맞아요. 네. 맙시다. 네. 차트는 주식 차트만 신경 쓰면 괜찮지 않을까. 아 너무 늦게 들어갔어요. 아, 네. 물리셨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네네네. 차트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시죠. 네. 선물 하나 보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제가 좋아하는 거 있는데 저기 저거 보이지가 않네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저기 아이스 라임 패션티 네 보내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음 사연 나티 씨가 하나 빅나티 씨가 하나 네. 읽어주시죠. 플레이리스트 님입니다. 저는 하루 날을 잡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타입이거든요. 명랑, 우울, 기분 좋을 때, 설렐 때 보통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면 마치 식량 창고에 음식을 쌓아둔 것처럼 든든합니다. 네 분은 노래 들을 때 그냥 랜덤으로 들으시는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냥 음악을 듣던 시절과 지금 음악을 찾아 듣는 방법이 달라졌는지도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듣고 싶은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들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엄청 네,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한번 되게 크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다들 어떻게 들으세요? 저도 플레이리스트를 따로 만들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찾아 듣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어떤 감정 이렇게 네. 검색하지는 않고 그냥 듣고 싶은 걸 듣다가 혹은 신곡들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듣다가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 관련된 곡들을 이렇게 타고 가고. 맞아. 네, 보통 네. 네. 저도 약간 그러는 편인데 네. 댓글들도 좀 나뉘고 있다고 하네요. 플리 만드는 분들과 안 만드는, 분들. 나트 씨는 어때요?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안 만들고 듣다가 유튜브를 켰는데 이제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알고리즘에 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그 영상을 올리는 분들이 뜨더라고요. 아, 뭔지 알아요. 이제 막 감성 사진에다가 에이, 이제 제목이 맞아. 근데 아, 이걸 안 들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은 새벽 2시 반 나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이런 아, 제목으로 에이. 하고 자극해 아, 이렇게 누르게끔 사진도 뭔가 프랑스 파리 사진 다 걸어놓으면 맞아 맞아. 그리고 그걸 들으면 또 되게 좋고 에이. 그다음 또 댓글을 보면은 네.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눌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막 서로 힘내라고 저는 태어나서 유튜브 댓글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아, 유튜브 아. 댓글 살벌하죠.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정말 아름다운 맞아요. 댓글이 아름다운 있다면 막 서로 시도 막 써주고 그래서 와, 진짜 좋다. 그래서 맞아요. 저도 플레이리스트. 저도 그게 한동안 엄청 떠가지고 이거 뭐야 관심 없음 그랬던 적이 있어. 이든 씨는 어때요? 저는 플레이리스트를 에이.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에이. 음악을 제가 좀 자주 듣지는 않는 편인데 이 옛날에는 왜 좋아하는 음악 있으면 네. 되게 아껴 듣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저는 좀 이게 빨리 질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이렇게 아껴 듣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짜 요즘의 음악은 빨리 그러니까 진이 빠질 때까지 제가 네. 좋다고 생각하는 음악은 네. 들어버리고 계속. 싶어요. 빨리 들어버리고 싶어요. 그렇지. 저는 그냥 늘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좀 그런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아껴서 듣는 편이었어요. 플레이리스트? 네. 맞아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중에 그런 거 있던데 한 곡을 네. 한 2시간으로 만들어요. 맞아. 네. 맞아 그런 거. 네. 계속 무한재생. 맞아. 그거는 진짜 저는 되게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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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곡만. 왜냐면 있어요. 저도 어떤 곡이 꽂히면 그것만 계속 듣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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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뭐 그런 뭐 바이브에서도 한국 재생만 듣는다던가 뭐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그런 것만 듣는다던가 그런 건 편리하더라고요. 네. 근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에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어떤 거요? 뭐 새벽 2시 반 지금 나랑 별 보러 갈래요? 이런 플레이리스트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거기 꼭 보면 첫 번째 덕재님 곡 진짜 많아요. 이거는 진짜 많아요. 아 찾아봐야겠다. 궁금하네요. 별 보러 갈래. 아니 그게 새벽 2시에 보면 누르게 되더라고. 아 그래요. 아니 나트 씨 네. 새벽 2시 반까지 안 자고 뭘 네. 하길래 그렇게 그냥 이제 그래요. 별 보러 가려고. 아 재밌다. 플레이리스트님한테 나트 씨가 보따리 하나 보내주시죠. 네. 네. 저는 네. 바로 자바칩 프라푸치노 털 사이즈 좋습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여러분과 함께 음악 얘기 계속 해볼게요. 빅나티의 브라보. 앞길이 안 보이고 그냥 막막할 때 삶이란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괜스레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Just sing this song girl. All the people out there talking about me, but I don't even care. I just gonna fly. We going up, I'm going down. Give a what? Just sing this song, boy. Bravo.
여유 없어 난 약속은 다음에 외롭진 않은데 외로운 것 같아 일을 하는데도 내 속은 공허해 답은 I don't know 게 뭔데 앨범을 내도 끝없네 잠을 못 자도 다시 눈을 떠 몸을 의자 위로 던져버려 번지야 점점 지심이 뭔지를 잃어가 늘어나지 눈치만 이게 여우짓인가를 생각하고 행동아 없어져 버렸지 거부어 술을 in my cup 생각 안 하는 게 나 I feel 은 중간에 cut 걱정하고 계산했다 same damn time 익숙해져서 이젠 돼버린 내 일상 그냥 내비둬 그저 벌어둔 살고 싶어 잘 나가는 착한 놈으로 yeah. 앞길이 안 보이고 그냥 막막할 때 삶이란 게 너무 힘들고 답답할 때 괜스레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Just sing this song girl Other people out there talking about me But I don't even care, I just gonna fly We're going up, going down, give a what Just sing this song, boy Bravo, bravo, bravo Live your life and be yourself It's gonna be alright Just be you Just be you 천천히 알아가도 되는 삶의 이유 Ooh. Say bravo, bravo, bravo 내일 아침에 눈 다시 뜨고 Say bravo, bravo 지쳐도 해는 다시 또 tomorrow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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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vo Live your life and be yourself It's gonna be "야간 작업실" 네, 현이 형, 이든 그리고 빅나티 씨와 함께하고 있는 수요일입니다. 바이브 짱님이에요. 야작실에서 틀어주는 노래들의 하트를 누르면 바이브에 저절로 모여서 다 다시 들을 수 있어요. 야작실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라고 이런 아주 간단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이 바이브에 있다고 합니다. 어허, 예. 네. 우야님입니다. 샤이니의 셜록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 드려요. 이 노래 소개를 보면 클루라는 노래랑 노트라는 노래를 하이브리드 리믹스해서 셜록이라는 노래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그냥 리믹스랑은 어떻게 다른가요? 로드 투 킹덤 당시에 오넨오프가 더 사랑하게 될 거야 해서 사랑하게 될 거야 모스크 모스크 섞은 기법이랑 비슷한 건가요? 사실 야작실 프로듀서즈의 곡은 아니지만 음악에 대해 물어볼 때가 야간 작업실 프로듀서즈 말고는 없네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네. 충격이었죠.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요? 네. 네. 그때 그러니까 셜록 앨범이 나올 때 네. 이게 셜록 다음에 클루 플러스 노트라는 그 풀네임이 그거예요. 네. 가로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앨범을 보니까 클루라는 노래가 있고 노트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들어봤는데 뭐 클루의 벌스로 시작했다가 네. 노트의 사비로 끝나는 뭐 이런 식의 잠깐만 셜록을 먼저 한번 그러면 네. 네. 들어볼게요. 그겁니다. 이거요. 네. 클루 플러스 노트. 수학여행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아. 그 무한도전 작가님이 핑크 셔츠. 기가 막히지. 이 부분은 그럼 원래 클루인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 클루인지 노트인지 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사비랑 벌스가 달라요. 그래요? 1번 아 1번 트랙이 셜록 클루 플러스 노트고 네. 2번 트랙이 클루 3번 트랙이 노트, 노트. 이렇게 되나요? 네. 이게 그 무한도전 작가님 레전드 그렇죠 그 쪽에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방콕 방콕 네. 아 아니 이게 2012년 3월 19일이네요 10년이 됐네요 10년이 거의 아~ 와 나티 씨 2012년은 저 9살 9살 아~ 수학여행 때 많이 했죠. 아~ 초등학교 때. 아 초등학교도 수학여행인가요? 그럼요. 네, 가요. 저희는 1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다 갔어요. 아 진짜 그게 매년 가요? 2학년 때 소풍. 소풍. 그때 아마 아 그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후렴이 네. 이렇게 네. 나오. 그러면은 클루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어 그러네. 네 맞아요. 오 똑같다 똑같아요 하지만 이 노래 사비가 다르죠 인트로가 아. 없어요 제 생각에 발매 전까지 뭘로 어떤 버전을 할지 결정을 못하는 썩어 어 똑같네 일단은 네. 어? 여기까지 똑같네요? 아 여기서 달라지는구나 조금씩 달라지 여기서 살짝 진짜 달라지다가 멜로디는 같은데 네 멜로디는 똑같아 아 그래요? 코러스가 안 나오고 아~ 네, 이렇게 나와. 지금 나오는 게 또 셜록의 2절 그렇죠. 파트로 네. 저 후렴 가사가 뭐였죠? I'm so curious. Yeah. 그게 안 나오니까 아쉽다 뭔가. 아, 사진 속에 아, 그러네. 그게 노트에 나와요. 노트. 그래요. 들어보자. 아 바로 진행이 네, 진행이 아, 바로. 서비 진행이네요. 어 이거 아예 새로운 파트가 여기 있네. 이러다가 후렴에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나오는 거죠. 이 멜로디가 있는데 가사가 또. 아 그래요? 가사가 또 달라요. 이게 이제 셜록의 후렴이죠. 아 그렇군 이렇게 되는구나. 네. 와 근데 이 두 곡을 합친 거는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요. 와 그러네요. 궁금한 게 한 네. 곡을 나눈 건지. 네. 두 곡을 합친 건지가 제일 궁금하겠네. 어, 이거는 네. 이 당시에 이계열이 진행되고 있을 때 네. 네. 제가 들었습니다. 오~ 네. 나눴나요? 합쳤나요? 전혀 다른 두 개의 데모를 네. SM에서 네. 합치자 라고 했는데 네.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네. 것은 두 곡의 작곡가가 같아요. 오~ 네. 오~ 아, 이거, 이걸 오늘 아 이거 써야 되는데 기가 막혔다. 네. 나티 씨 이거 궁금하죠. 네, 왜 네. 쓰는 거예요? 음악적인 궁금증을 네. 해소해 주시는 아~ 해소해 줄 때 이제 네. 그 지식인 모자라고. 아, 네. 아 이게 네. 아~ 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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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주니어 가지고 아, 이거 주니어 주니어. 아 아쉬웠어. 나티 씨는 이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안에 끈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 아 너무 귀엽습니다. 에이.
방금 네. 나띠가 이렇게 만져줄 때 좀 심쿵하겠어. 네. 아 그러니까. 아. 아, 나는 형이 형의 머리가 뭔가가 삐 좀 튀어나와서 머리를 매무새를 만져주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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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랬어요. 네. 네. 아무튼 토마스 트롤슨이라는 네. 그 덴마크 작곡가가 네. 있어요. 이 곡 네. 외에도 그 동방신기 네. 주문. 아. 네. 그리고 뭐 보아 선배님의 뭐 이추업 뭐 이런 곡 등을 엄청 네. 명곡들을 많이 쓰신 작곡가가 네. 있는데 이분의 전혀 다른 데모였다고 해요. 아 네. 진짜요? 와 어떻게 서클 생각을 하셨지?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네. 이제 우리는 너무 셜록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이 두 노래들에서 셜록의 그 흐름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루랑 노트에서 근데 네. 와 이걸 아예 셜록이 없던 때에 이 두 개의 데모를 듣고 합칠까라는 생각은 사실 쉽게는 못하잖아요. 그러게요. 네. 뭘 네. 고를까에 포커스가 더 맞죠. 그렇죠. 네. 네. 합치고 합치는 거를 그래서 되게 이 앨범 나왔을 때 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이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랬구나. 그리고 이게 또 재미구나. 네. 네. 어 잼잼님이 10년 전에 넥스트 레벨 같은 느낌이라고. 네. 내가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오늘 빅나티 씨한테 물어보려고요. 네. 넥스트 레벨은 맞아. 쉬운 음악이냐 어려운 음악이냐. 오케이. 다음 스텝 그 다음에 유행할 아니. 그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레벨. 아 아몬드 넥스트 레벨. 아 이거를 저는 쉬운 노래인지 쉬운 노래인지 어려운 노래인지. 근데 이게 한번 변주가 되잖아요. 네. 중간에. 네. 우리가 저번에 봐봐. 이걸로 답이 안 나오는 거면 아니야. 일단 근데 쉬운... 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에스파의 노래는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예스. 왜냐면 한번 쳐줘. 나이팅 좋았어요. 왜냐면 이게 원곡이 있잖아요. 그 분노의 질주인가. 분노. 저는 사실 그 영화 볼 때부터 이 원곡을 찾아봤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원곡 그대로를 썼기 때문에 쉬운 노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뒷부분을 변주한 거는 상당히 도전적이었다. 도전적인 노래다. 도전적인 노래고. 예, 맞아. 맞아요. 그리고 내가 그날 잠이 안 왔어요, 이든 씨. 약간 이든 씨랑 이 얘기를 끝마친 지난주에 아주 살벌한 토론을 했거든요. 네. 살벌한 토론을 했어요. 내가 야간 합주실에서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리프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카피를 한번 했으니까 되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이거 원이 어디야? 이랬었거든요. 이게 처음에만 정박으로 떨어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싱코펙션이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옆에 한사랑 산악회 분들 막 계신데 네. 빨리 카피해가지고 이걸 쳐야 되는데 일중 이게 원이 어딘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우리가 음악학적으로 알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 원리적으로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음악의 원이 어딘지 당신이 중요하지 대중들은 안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봐요. 다시 원점이다. 선생님. 다시 원점이야. 봐봐. 아니 낙지도 좋지만은 백식 먹자 했잖아. 백식 먹자 했잖아. 백식 먹자 했잖아. 이거는 아예 토론의 코너를 하나 따로 한번 만들어서 주제를 잡고 에스파 분들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때 꼭 불러주시면 그때 백식 백식 먹자 했잖아. 아 아무튼 그래서 현이 형. 네네네. 셜록의 하이브리드 믹스는 도대체 뭔가요? 아 그 질문의 끝이 안 났죠? 그렇죠. 셜록의 하이브리드 리믹스라는 것은 당시에 하이브리드 리믹스라는 말을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런 경우가 팝음악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만들었던 것 같고 전혀 다른 두 곡을 한 곡을 썼는다라고 했고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해 주신 더 사랑하게 될 거야의 모스코 모스코 나오는 거 이거랑 뭐가 다르냐 다르죠. 네. 이건 이미 있던 노래들이에요. 그렇죠. 예, 네.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뒤에 모스코의 분위기를 넣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냥 넣은 거예요. 예, 이건 그냥 뭐 리믹스는 아니죠. 그렇죠. 예, 그냥 매시업 정도. 네, 그 표현이 더 맞는 그런 것 같아요. 표현이 맞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그리고 2012년 이 당시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막 쏟아지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맞아요. 하이브리드라는 맞아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당시에 하이브리드는 네. 뭐만 하면 다 하이브리드였어요. 맞아. 네. 하이브리드 세미소사도 그때 리오 레이비. 리오 레이비. 네. 그때였던 것 같고요. 네. 네. 우연님께 선물 하나 현영이 네. 하나 보내주시죠.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스타벅스. 네. 세븐 레이어 가나슈 케이크 보내드릴게요. 아, 아 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사연은 끝이 난 네. 것인 것 같죠. 아 뭐 12시네 네. 벌써? 어. 아 또 오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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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은 중요한 건 음악을 네. 들었어요 중간. 맞아요. 중간에 아. 한번 들었어요. 약간 이제 토론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자리를 잡아간다 하는 네. 어떤 그런 흐름. 이든 씨랑 한번 결판을 내가 사석에서 그래. 한번을 듣던가. 그때 제가 이렇게 네, 네. 그 안경 같은 은퇴 안경 같은 거 하나 쓰고 중간에 네. 앉아서 네. 다른 기회들 이렇게 하면 맞아. 그러니까 끊어줘야 돼요. 네. 30초씩만. 30초씩. 아 우리 또 둘 다 이거 너무 많이 아, 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 네 오늘 이렇게 황버지와 내 친구 이든 그리고 빅나티 씨까지 함께 했어요. 나티 씨 오늘 또 어떠셨나요? 아주 전자 기타 같은 방송. 네, 아 일렉 기타 네, 같은. 일렉 기타 같은 방송 즐거웠고요. 네. 또 현이 형 네. 귀여운 모자 봐서 좋았고. 다음 해도 네. 더 재밌게 네. 에스파님들 오실 때 아, 불러주시면 일정으로 안 와. 올 수도 있죠. 안 와요. 올 수도 있죠. 아니 그분들이 야간 작업실 보고 아니 이거 어려운 노래인데 이러면서 우리 아이. 쉽게 하는 음악 아니에요.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나오세요. 와서 오셔서 해명하세요. 네. 네. 아 아무튼 어땠어요 이든 씨? 아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그때 빅나티 씨 기억이 네. 하, 진짜 너무 귀엽고 네. 너무 멋있고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다시 한번 꼭 보고 싶었는데 네. 봐서 좋았고 오늘 우리 또 현이 형이랑 족책 씨는 언제 네. 봐도 행복하네요. 알겠습니다. 네. 걸러. 오늘도 모자가 너무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모자.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네. 좋은 정보들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에도 아주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 전달드리도록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고요. 이든 씨, 빅나티 씨, 현이 형 네, 인사드리고 저는 민서의 터벅터벅 듣고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로 돌아올게요. 오늘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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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덤덤한 척이는 것 같아 내 하루에 진짜 나는 몇 퍼센트나 될까 오늘과 내일 사이 틈 사이에 끼어집으로 안 되는지 모르겠어 오늘도 더듬더듬 헤매이다가 도친가 시가 너무 많은 이 도시에 나 찔려 조금 아파서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왠지 더 할 일이 많던 하루. 오전 내내 열일하고 점심도 대충 삼각김밥 참치마요로 때웠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내 몸 바쳐 일하나 하다가, 그래 고생해두면 나중에 다 돌아오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또 한 번 머리에 힘 꽉 주고 일하고 있는데 옆에서 숨죽여 웃는 소리가 들렸다. 의아해서 옆을 보니 동기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웃음을 참고 있는 거였다. 너 뭐해? 안 바빠? 물으니 동기는 말했다. 바쁜데 어떻게 일만 해? 쉬엄쉬엄 해야지.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네가 쉬엄쉬엄 하는 동안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걸 알고 있느냐고 묻고 싶었다. 물론 묻진 않았다. 어차피 귀에서 스치기만 할 테니까. 아, 마음을 가다듬자 언젠간 다 돌아올 거다 라고 내 마음을 다독였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던 모든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5학년 꼬마는 어쩔 수 없던 첫 맞장으로 엄마의 속상함을 사고 아들 왜 맞기만 하고 때리질 못했어 엄마 난 친한 친구와 싸운 게 너무 슬펐어요 입에 멍들고 밤에서 구경 온 것보다 용서와 사랑을 배우고 아들 네 다음에 잘하면 뭐가 되고 싶어
적재의 야간 작업실. 거의 불상님의 오늘도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악뮤와 잔나비가 함께 부른 맞짱이었습니다. 아 이게 모두가 참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열심히 일하면 참 좋을 텐데 또 이게 그렇지 않죠. 팀플레이가 늘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 네 마음이 그렇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 사람도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나도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약간의 눈치 정도는 주지 말까? 애매합니다. 이런 게 그 사람도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그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내가 또 피해를 받는 거를 알아야 되긴 하는데 혼자서 깨우치면 참 좋은데 이게 또 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생생 내야 돼요? 어필을 해야 돼요? 그치? 생색보다는 예, 좀 얘기를 한번 일할 때는 우리 열심히 일을 하자 얘기를 하는 게 네, 마음에 담아두는 것보다 일은 일이고 네, 사는 사니까 얘기를 하는 것도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불쌍님한테는요 이럴 때는 BHC 뿌링클과 콜라 세트 보내드립니다. 네, 마음을 다듬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야간 작업실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711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보 이용료는 한 통에 100원이고요. 야간 작업실 말머리 달고 불리고 싶은 닉네임이랑 같이 보내주세요. 네, 야간 작업실 문 닫을 시간입니다. 내일 야간 작업실에는 니브 씨가 놀러옵니다. 야간 작업실에서도 음악 많이 들려드렸었는데 같이 얘기도 하고 뭐 멋진 라이브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끝곡은 엘라마이의 Everything이에요. 이 곡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If I said I never really cared how I step out the bathroom, notice my perfume and tell me I'm perfect. Ooh, you're so deserving, baby, and worth it. I could tell I'm your focus. I'm all on your mind and I know it. Even when I'm off, boy, you own it. Sometimes you might talk, but you show me love the way you pay. Everything. So I give my everything. My pain and my struggle, my friend and my lover. I put that on everything. Feels like a forever thing. Yeah, you take my everything. So we can have everything. Yeah, we gon' have everything. Yeah, never been good at trusting. But there's something about you I'm in love with. I say that I'm fine, but you know that I'm lying. You read between all the lines, love. The way you pay attention. You notice everything. So I give my everything. My pain and my struggle, my friend and my lover. I put that on everything. You're like a forever thing. Yeah, you take my everything. So we can have everything. My friend and my lover, I put that on everything. Yeah, feels yeah. Like a forever thing. Yeah, you take my everything. So we can have everything. Yeah, we gon' have everything. Everything, yeah.
A. Assertive. Having or showing a confident and forceful personality.적재 야간 작업실.